국가부채가 40% 되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한국. 일본은 국가부채가 몇 프로예요? 238%야. 이거 끄트머리 숫자만 해도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나? 우리보다 200%가 높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계산할 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민간 부채가 50%도 안 된다. 우리는 민간 부채가 97.9%야. 그러면 우리는 이자 부담하게 돼야 하는데, 근데 국가 부채는 무이자야. 국가 부채 이자 있나? 없습니다. 없어요. 국가 부채는 무이자니까. 국가가 차라리 부채를 끌어안고 돈을 찍어서 양적 완화를 해주면 그냥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적 완화를 2000조를 찍어서 이거 해결하겠다는 것이 양적 완화 찍은 돈이 1억씩 돌아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18세부터 1억을 주는데 미성년자는 돈이 어머니나 아버지 통장으로 들어가. 미성년자들. 무슨 이해가죠? 왜 미성년자가 1억 찾아가 막 쓰고 다니면 문제가 있으니까. 미성년자는 부모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부모가 관리하는 거예요. 부모가 빚 갚는 거지. 결혼할 때 쓰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앞으로 몇년더 고생해야 돼.